가끔 나이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신규 광고나 다가올 캠페인에 대해 정보를 듣곤 하는데, 올해 50주년을 기념해 스파이크 리 감독이 광고를 찍고 있으니 기대해보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마케터로서 나이키가 어떤 광고를 찍을지 매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가진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일단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이 단돈 35달러를 받고 만든 수시 로고를 모티프로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 나이키의 슬로건이자 나이키의 정신을 대표하는 문구 저스트 두 잇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자의 히스토리로 광고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역대급 광고들을 리메이크하거나 극적인 장면에서 나이키의 로고나 제품이 등장하는 순간을 나열해도 엄청난 쾌감을 주는 광고가 될 겁니다. 또는 나이키 제품 디자인에 혁신을 가져다 준 팅커 해필드를 초대해 나이키 슈즈의 역사를 보여준다든가, 나이키가 그동안 꾸준히 응원해온 차별의 대상 및 소수의 약자들을 재조명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50주년 광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이키와 스파이크 리 감독은 나이키가 가진 어떤 자산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Yo, you think you're slick? Zimmy, Zimmy, Zimmy. Do you know? I've seen it all before. You've seen the tiger, Ernest Wright. That's right. I've been riding my main man Money since 88. He ain't never left me hanging. Money, why you wanna do that? Except that one time. Hey! How about Money's gold chain take flight? I was there that night. All right. Do you know? You know, sis? Three dudes with the same name. Ronaldo. With this stamp for the beautiful game. Kobe. I seen 6-1 points in MSG. Rest in peace forever. Mamba is the mentality. I've seen a little black girl do what they used to say no little black girl can do. I seen Justice shout from the 50-yard line of the bending knee to a record-breaking QB, all in the name of equality. Okay, old school. With all due respect, the past was great and all, but the future's on deck. Tell me. Have you seen someone ball like Ja Morant? Oh, do you know? You know you can't. You've never seen anyone like my girl Naomi, my guy Mbappe, the Greek freak, a thing. Give my girl that gold, bling bling and nothing. You've never seen a step back like Luka got. That thing mean. Or handles like Sabrina, AKA the point guard queen. And you ain't never seen anyone like Heisa, Chen Yi, Sky, or Chloe Kim. Do you know? Do you know there's never been anyone else like them? Okay. So don't blow a fuse. One thing we can't agree on is that Yo, it's gotta be the shoes! Look, OG, I know you think you've seen everything, but you ain't seen nothing yet. Checkmate. 광고를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스파이크 리와 나이키의 인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스파이크 리는 1986년 She's Gotta Have It이라는 장편 데뷔 영화를 찍었는데, 뉴욕에 사는 젊은 흑인 여성이 3명의 남자와 동시에 사귀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여기서 스파이크 리의 역할이 마일스 블랙몬으로 수다스러운 별종이에요. 그는 에어조던을 항상 신고 다니는데, 나이키는 그래서 그와 에어조던 시리즈를 광고로 제작합니다. Me, Mars Blackman. 영화 캐릭터 그대로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같은 말을 세 번씩 반복하는 말투도 그대로 썼습니다. Do you know? That's right. Air Jordan.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스파이크리는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 광고를 제작해 나이키 슈즈 부문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스파이크리를 감독 겸 마일스 블랙몬 캐릭터를 그대로 50주년 광고에 등장시켜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거죠. Okay, old school. With all due respect. 그렇다면 맞은편에 앉은 이 젊은 여성은 누굴까요? 인디고 허바드 사이크로 앞서 언급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의 She's Gotta Have It 리메이크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입니다. 광고의 내용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The future's on deck. Tell me. 광고로 돌아와서 결국 나이키는 이번 50주년에 그들이 가진 수많은 자산 중 애틀리츠, 즉 나이키가 후원한 스포츠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압도적 1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역사와 성장에서 이 선수들의 역할은 단연 핵심이었죠. 나이키는 이들을 통해 브랜드 가치인 원초적인 낙관주의, 순수한 에너지, 무한한 잠재력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광고는 나이키가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바치는
하는 헌정 영상과도 같네요. 저는 스파이크리가 언급한 선수와 장면들은 알겠는데 지미가 언급한 선수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50년 후엔 이들이 새로운 레전드가 되어 있겠죠. Checkmate. 마치기에 앞서 저는 지난번 콘텐츠에서 많은 스포츠 브랜드가 현재 여성을 키워드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단순 보여주기식이나 매출 성장의 수단으로만 쓰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번 50주년을 맞아 퓨처 54허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성 연구, 스포츠 과학기술 및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여성의 다양한 체험과 움직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케팅을 넘어 제품의 출시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죠. 오늘은 스파이크리 감독의 나이키 50주년 광고와 여성 스포츠 지원을 위한 퓨처 54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나이키는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죠. 앞으로 펼쳐질 나이키의 미래 50년의 모습은 어떠할지 함께 지켜보시죠.